안녕하세요. 피부 미인이 있으시다고 해서 찾아다녀 주지 않나요? 아, 예, 맞습니다. 딱 봐도 맞는데요. 용기가 드시네요. 네, 강아지도 있네요. 네, 얘 이름은 한이에요. 아, 네. 한이 안녕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애기네, 애기. 긴장했어요. 실례가 안 된다면은 세수하시고 쌩얼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아, 당당하게 대답해 주셨어요. 와. 지도만 없으시네요. 진짜. 화장하고 네. 나오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제 어머니 나이를 못 듣고 왔거든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네, 제 나이는 56세입니다. 66년생. 어머. 평소에도 선글라스를 꼭 끼고 다니는 편이고요. 운전, 운동할 때는 특히 선글라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햇볕은 노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꼭 껴야 하는 이유의 한 부분입니다. 맞아요. 오늘은 햇볕이 안 났는데. 안 나도 흐린 날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자외선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맞아요. 흐린 날, 뭐 비 오는 날, 눈 오는 날 실내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보통 얼마나 뛰세요? 30분에서 40분이요. 아, 이렇게 매일 뛰시는 거예요? 네. 진짜 제일 좋은 습관은 운동이죠. 네. 운동 스트레칭. 어, 등 근육도 좋네.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.